언니를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 응? 언니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는 남을 이렇게 호령을 해야 되는 사주야. 또남 밑에 못 있을 사주고, 남자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언니가 끌어가던가 남자의 덕이 크게 없어. 그래서 일부 종사가 사실은 힘들어요. 또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다행이야. 남이 누군가가 타인 있고 가족 있고 한다고 해도. 언니 사주 팔자는 인물이 좋고 화상 좋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강단 있어 보이고 또 단단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은 마음이 굉장히나 여리고 무척이나 눈물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에 너무 많이 흔들려. 하지만 일적으로는 언니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또 중심도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가 마음에 결정을 할때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하니까 거기에 그냥 남을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응? 하지만 언니 사주 팔자는 만 가지의 재주를 갖든가 응? 손끝으로 풀어먹으면 좋고 또 아니면은 장사라든가 상업이나 영업으로 풀어먹으면 굉장히 좋으신 사주거든요. 지금 뭐 혹시 장사하세요? 네. 어떤 장사? 미용실. 사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풀어먹는 사주기는 하세요. 근데 아픔이 많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 살면서 언니는 항상 뭔가가 계기 같은 거 고비가 되고, 응? 그래도 반듯하게 잘 돌아는 왔다 그래.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언니는 어떻게든 살아남으실 수 있는 사주를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정착할 곳이 사실 보이지가 않는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지금 이제 남편하고는 작년부터 한 1년 됐거든요. 떨어져서 지낸 지가. 왜냐면 가족 평화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좀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잠깐 떨어져서 좀 지내보자. 근데 제가 그거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사실 힘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시기가 너무 쉽지만은 제가 볼땐 그래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건 좋아. 하지만 또 떨어져 계시다가 이 사람의 부족했던 점, 또 언니가 조금 더뭐 감싸 안아도 될수 있었던 점들 반성의 시기가 되고 또 계기가 되실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게 문제세요? 또 이제 또딸 문제도 지금 그렇고 둘이서 아주 번갈아 가면서 속옷 새기니까 신랑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쉬면 된다지만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 언니는 가족이 됐건 타인이 됐건 누군가 때문에 언니가 희생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만져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줘야 돼. 진짜 밥을 따박이 줘야 돼. 언니가 천하를 호령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단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걸 또 뿌리도 못 치고, 그러니까 냉정할 때는 냉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냉정하면은 진짜 너무 내가 너무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불 같아질까 봐 너무 누르고 살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것 같아요. 워낙에.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것 그냥 건강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좀제 컨디션을 조금 이제 조절해가면서 살고 있기는 한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니는 이렇게 속으로 앓는 병. 잠시만요. 강아지가 지쳐. 이름 아는 병을 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큰 병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만성질환, 또 저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볼땐 갑상선 쪽이 좀안 좋아 보이시고 자궁 쪽도 좀 약해 보이세요. 체크는 분명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사업이나 올해는 운이 좀 어떤지 좀. 사업운은 괜찮으셔. 사업운은 괜찮으신데 언니는 솔직히 단골 장사라 그래야 되나? 뜨내기보다는 언니는 단골 장사. 또 언니는 손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마인드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 헤어 디자이너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언니가 장사를 해서 돈 못 벌었다는 소리는 못 해. 근데 그게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꽃이 되고 잎이 되어야 되는 사주 팔자인데, 내 가정 아닌 가정에 갇혀서 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사방 내 거리에 서 있는 격이야 지금. 마음이 진짜 거의 이거야. 머리 풀고 산발한 격인데. 사업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손이 걱정이다. 언니 어디 가면 무당하라 소리 많이 나오잖아. 구타라 그래야 되고 공 들여야 된다고. 언니는 그걸 주기적으로 자손을 위해서라도 공을 들이셔야 되는 사주야. 그래야 아이가 바람이 자요. 이름이 몇 살이에요, 애기가? 지금 큰 애가 지금 21살이고요. 네. 작은 애가 19살. 21살짜리가 속 썩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19살짜리가. 이름 끝에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요. 지? 큰애는? 규. 큰애는 아들이에요, 그럼? 네. 첫째는 그래도 엄마한테 고마운 걸 알아. 아들은 엄마한테 고마운 거라고 알고, 또 우리 아빠가 어쩔 때 보면 되게 미워. 그렇지만 측은지심 있어. 얘가 정이 많네. 그리고 마음가짐이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반듯해요. 지가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서 엄마가 여태까지 기대한 것만큼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가 장남 아닌 장남으로서 어깨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엄마처럼, 엄마를 굉장히 존경해 얘가. 알아요? 그런 얘기 하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리니까. 네. 얘가 엄마를 굉장히 존경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엄마가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일도 너무 헌신적으로 엄마가 열심히 하나라도 밥을 하나, 반찬을 하나를 해도 내 손으로 엄마가 해 먹이려고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자식이지만 내 엄마를 존경하는 아이예요, 큰 놈은. 근데 남자아이 치고는 마음의 의지가 조금은 약하지만 운도 약하는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들내미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 것 같은데, 이놈의 지지배가, 뭘 하고 다니는지 도대체가, 진짜 엄마 성격 갖고 마음 같아서는 저거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그냥,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싶은 심정인데, 자식이니까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내가 솔직히 신랑이랑 살아도 가슴이 아프게 엄마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솔직히 엄마는 아들한테는 굉장히 믿음이 있지만 딸내미는 그냥 엄마가 너무 예쁘게만 키운 건 사실이야. 그죠? 해달라는 거, 뭐 어쩌고, 뭐라도 엄마가 진짜 얘가 먹던 사탕이라도 내가 끊어줄 판이야. 그렇게 이쁘게 애지중지로 키웠는데, 하필이면은 얘가 사고 아닌 사고를 자꾸 치네. 얘가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무리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들이 워낙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막지는 못하겠고, 그냥 아예 그냥 저는 그냥 오픈마인드로 차라리 네. 내 집에서 그냥 나가서 노는 것보다 내 집에서 그냥 엄마가 잠깐 피해 줄 테니까 네. 내 집에서 놀게끔 해요. 네. 저는 그게 더 안심이 되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부모들이 애들 담배 사주는 거. 어디 가서 훔칠까 봐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거를 찢어지면서 하는 것처럼 엄마가 지금 저는 다 그러고 그나마도 지금 엄마가 오픈된 마인드고, 또 일을 하시는데 워낙에 본인이 대장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관대하신 건 있지만은, 엄마가 바라는 건 그냥 진짜 지금 당장은 그래. 사고 안 치고 졸업만 잘해서 뭐라도 좀 배워가지고. 차라리 얘는 엄마 다독거려야 되는 아이니까는, 그래도 엄마 때문에 얘가 많이 참고는 있어요.
그나마도 이것도 엄마가 다독거려주고 뭘 해주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얘가 그나마 덜 삐뚤어지는 건데 지금 잘 잡아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바람 자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응?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 연필이 잡히지가 않아. 졸업만 해놓고 간호 조무사를 시키던. 응? 근데 학교도 작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졸업까지만이라도 하는 바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졸업만 해라 했는데 절대 싫다고 하니 그러면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지금까지 여태껏 다 해줬는데도 약속은 해놓고 몸은 안 움직이고 네. 입으로만 떠들고 그러니까는 막 약 올리는 것 같고 자식이지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어쨌든 얄미울 수 있지. 근데 얘는 지금 인간의 바람도 있지만 조상의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엄마. 그래서 공 들이지 않는 이상은 얘가 마음 잡기가 사실 힘들어요. 진짜로.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애 하나 살린다 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공이라도 들이셔야지 얘가 바람이 자. 검정고시라도 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라도 하든가 얘가 대학까지 갈 생각은 없어. 머리는 좋은데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앉아서 뭘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본인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얘 인간의 바람도 있지만 조상의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얘가 인간이 자리가 잡혀. 그러니까 겉도는 기운이야.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자꾸 겉도는 게 있어. 그 기운이 얘를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제거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얘는 손끝으로 엄마처럼 손끝으로 재주를 풀어먹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간호조무사로 하면 진짜 얘 땡큐지. 응? 저도 차라리 그쪽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도 이것도 좋지만 엄마가 못한 건 유학도 엄마가 어찌됐든 어떻게든 노력해서 엄마가 너가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다 네. 했는데 이 길은 어차피 모든 길은 힘들긴 하지만 네. 차라리 간호가 더 나을 것 네. 같으니까 그쪽을 그냥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 지금의 지금 길이 지금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엄마 얘는 유학 가면은 또 속삭여. 차라리 엄마 옆에다 두고 하셔야 되고 또 간호사 얘가 지금 뭐 대학병원 간호사나 3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그 운까지는 안 트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도 간호조무사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금전적으로 보면 솔직히 미용이 낫고요. 의지력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가 낫지. 얘는 미용을 하다가 때려치고 중간에 가게를 지가 차린다고 해도 책임감이 그렇게 크지는 못해. 차라리 그냥 회사를 꾸준히 다니시는 게 얘 인생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길게 뭘 어렸을 때부터도 가만히 보면 길게 뭘 하지 없어. 끈기가 없어서 솔직히 얘한테 크게 어렸을 때부터 시켜는 봤는데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자리가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좀 오냐오냐 키우신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 의지가 조금 약하니까 바로 잡아주시고 일단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드리지만은 바람이 부는 게 있어 조상에서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애가 바람이 들어요. 바람 든 게 빠질 거야. 그래야 마음이 정착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